보험사가 쌍방과세 부스로 과세 비율을 산정해 보험료 할증을 부추긴다는 민원했다는 뉴스입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뒤에 있던 차량이 앞차를 수월하기 위해 반대 차선으로 옮겨 빠르게 속도를 냅니다. 뒷차가 갑자기 앞으로 뛰어들면서 번지나던 앞차와 사고가 납니다. 이 사고의 기본 과세 비율은 수월을 시도한 뒷차가 80, 앞차가 20. 수월 과정에서 벌어진 쌍방 과실 사고로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100대 1, 뒷차의 일반 과실로 바뀝니다. 앞차 입장에서 뒤에 있던 차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 거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수월 차량의 100% 과실이란 판단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진 차로에 있던 가해 차량이 무리한 좌회전 시도로 사고를 냈을 때도 기존의 70대 30의 쌍방 과실로 봤지만 이제부터 100% 가해자 과실로 판정할 방침입니다. 그간 보험사가 일반 과실 사고를 쌍방 과실 사고로 처리해 고객 보험료 할증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자동차량 사고에서 현재 9개만 인정하는 일반 과실 적용 사례를 내년부터는 5개 정도 더 추가한다는 방침입니다.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쌍방과실로 처리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고요. 이와 함께 과실 비율 기준이 따로 없던 회전 교차로의 사고도 80대 20이란 새로운 과실 비율이 적용됩니다. 기존의 진입 차량과 회전 차량의 과실 비율을 60대 40으로 적용했던 것과 비교하면 실제 가해차 과실 비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보험사거나 50만 원 미만의 소액 사건이면 과실 비율 조정을 할수 없던 것을 올 연말부터는 원칙적으로 할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될 방침입니다. YTN 최민입니다. 네, 보셨듯이 요 5개가 새로 추가됐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제끼는 거, 그다음에 좌회전 도로 밖으로 나가려고 만드시는 거, 그다음에 직진 2개인데 오른쪽 직진 좌회전하는 거 세워놓는데 뭘 주장했냐면 무슨 비보호 관련 얘기를 해요, 이제 그래서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좌회전 차로인데 순서대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뒤에서 이렇게 확 제끼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 그다음에 신선 구간에서 앞차 추돌하는 케이스죠. 이런 것들이 새로 100배로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건데, 네, 100대형이 아니었어요. 네, 지금 100대형 다 넘어왔습니다. 마실 비율 봤고요. 그 다음에 안전운전 요령 보겠습니다. 졸음운전인데, 여러분들 회식하시고 피곤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졸음운전 관련해서 무서운 영상이었습니다. 심장약 하신 분들은 공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졸음 운전 같은 게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일 출장까지 있거나 또 운전하실 일이 있다면 미리미리 챙겨서 주무십시오. 그게 습관처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잠을 주무시는 것 자체가 이미 운전의 시작입니다. 내 몸으로 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버스가 뒤에서 막 방금 그런 걸 보셨는데 큰차 앞에 서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시도록 할게요. 네,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다녀오던 40대 아버지와 초등학생 아들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습니다. 네, 부자가 탄 차를 대형 트레일러가 들이받아 충돌을 당했는데 트레일러 운전자 졸음 운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원혁 기자입니다. 차량이 몰린 중부내륙 고속도로 실원 분기점 인근.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며 비상등까지 켰지만 뒤따르던 대형 트레일러는 감속하지 않았습니다. 그제 오후 4시 50분쯤 26톤 트레일러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앞서가던 관광버스와 트레일러 사이에 낀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네, 이 시간에 썼는데 실제 사고 당하신 분들 그렇게 사고도 되게 재수라고. 네, 그래서 좀
앞에 혹은 뒤에 큰 차 있으면 쓰지 마세요. 그분들은 브레이크가 좀 밀리는 경향이 있어서 자기가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향도 많고, 만약에 졸음 문제는 너무 사랑으로 쓰죠.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여기 쓰지. 네. 비싼 차 앞에 쓰시고, 싼 차 뒤에 쓰시고. 내가 해줄 건 적게. 네. 내가 받을 건 많게. 네. 그분들이 얘기해요. 제 얘기는 아니었어요. 네. 앞이 스파크, 뒤가 BMW 괜찮은 게 아니에요. 네. 네. 뭐, 여담입니다만, 이런 거 다 신경 써서 운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큰 차 이런 거 있으면 가까이 가지 마시고, 옆에 쓰지 마시고, 그다음에 싼 차 있으면 가지고. 사가지 전에 극복하는 방법은 이 숄더 체크라고 해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거 이렇게 쳐다보고, 와, 차 엄청 좋네. 이거 불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차 있는 점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숄더 체크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왼쪽 차로 이용 자제하라 이런 얘기인데, 뭐죠? 좌회전이 지금 두 개가 있는 차로예요. 아무래도 포켓이 튀어나와 있는 거죠? 일요일 날 새벽이었거든요, 이게. 여기 피하실 수 있겠어요? 뭘 피해, 피하긴 뭘 피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데, 이거. 그죠? 예. 그니까 무슨 뜻이냐면, 두 차로가 좌회전이란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좌회전을 쓸 때, 예. 맨 왼쪽을 피하셔야 돼요. 고속도로 통과 차도 마찬가지예요. 1차로도 가급적 쓰지 마세요. 2차로 써주세요. 하시고, 비 오는 날 같은 데 이렇게 물 넘치는데 1차로 확 뒤집어 쓰면 정신 차리고 나면 막 이만큼씩 진행해 있죠? 겪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진짜 무섭거든요. 눈동만 이러고 있어요. 여기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왼쪽 차로 이용을 자제하시라.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안전 여러까지 확인하시면, 아, 1분 넘었네. 네. 네, 의미 있는 시간 되셨습니까? 네, 늘 안전 하시고, 기회되면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10시간으로 10시 2분인데요. 혹시 이거 궁금한 거 질문합니다만 받을까 하는데 혹시 질문? 네. 무단 횡단 케이스 말씀하셨는데. 네. 무단 횡단. 무단 횡단했을 때 운전자가 조심해야 되나요? 무단 횡단 옛날에는 그 운전자가 그 과실 비율이 있었어요. 네, 요즘은 그 블랙박스 있죠? 블랙박스를 열어가지고 부당행위는 확실하고 그다음에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입증이 되는 문제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블랙박스 정상 작동하는지 꼭 확인하고 이제 하늘 보고 있는 차들 거거든요. 녹음 안 되는 차들도 있고. 그래서 그 전방 제대로 되는지 오늘 가서 꼭 확인해 보십시오. 매일 확인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시겠지만 정상적으로 확인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어려운 일 당하실 때 도움 주실 거는 블랙박스입니다. 네. 그 좌회전 하려고 하는데 네. 네,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네. 네, 그때 뭐 딱 이제 좌회전 할 만해서 하려고 하는데 네. 갑작스럽게 자전거라든지 네. 혹은 이제 보행자 갑자기 뛰어와가지고 건너려고 하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나머지 이제 사고가 났다면은 네. 다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횡단보도 신호가 뭐냐. 내가 직진 좌회전 신호를 받은 거냐 비보호냐 보였냐 안 보였냐 자전거가 탑승이냐 특별구간으로 냐 횡단보도냐 자전거 횡단도냐 따라 네. 케이스마다 판정을 받아봐야 됩니다. 네. 근본적으로 이제 좌회전 차량이 이제 보통 가해자가 들리는 경우가 많죠. 차가 조심해야 됩니다. 보고받은 사람 해결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좋은 강의 해주신 양재우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